발행인의 글 가로세로 연구소.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던 날 수많은 국민의 마음 또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감 생활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4년이 넘는 시간은 바깥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외로움.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분께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미래가 창창한 학생부터 청장년과 연세가 지긋한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온 편지에는 대한민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 시국에 대한 정리, 나라를 향한 걱정, 소소한 일상 이야기, 과거에 대한 향수, 자신의 재능을 살린 그림 등 애국심과 정겨움과 추억이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편지를 홈페이지와 우편 또는 교도소에 직접 방문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가운데는 매일 작성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각기 다른 방법이지만 사랑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의 국경은 없었습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해외에서도 많은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국민의 편지를 받아보았을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처럼 사랑이 담겨있는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저는 어쩌면 행복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은 희로애락의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4년여간의 희로애락이 담긴 총 129편의 편지를 이 책에 담아보았습니다. 이름, 주소 등의 개인 신상 정보는 최대한 가렸으며 읽기 쉽도록 편지 내용의 일부를 다듬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지의 소제목은 편집자가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삶도 마음도 어려운 시국입니다. 전거지감 일화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편지를 통해 지난 대한민국의 상황을 돌아보는 일이 의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답장 가운데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약속이 실현되어 국민 여러분과 다시 함께 할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12월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 강용석,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희 드림. 편집인의 글. 수기로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 문화가 사라진 오늘날 수만 통의 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수많은 편지들을 읽고 선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글지 못한 꼬마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부터 정성스레 한문으로 마음을 표현하신 어르신의 글 속에는 2010년대 후반의 대한민국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타이핑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잊어버린 과거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의 순간을 기록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통령께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각양각색의 편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는 그리움이었습니다. 수만 통의 편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의 그리움을 담아보려 노력했습니다. 편지지에 새겨진 눈물, 자욱까지 다 씻지 못했으나 그렇게 모인 그리움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2021년 12월 가로세로 연구소 작가 정은희, 성채린 드림,